신선생님, 예. 이제 신선생님이 그 지금 이제 우리 프라나홉 가자 그래가지고 예. 열심히 우리가 이제 갈식도 하고 이제 음식을 조절하다가 요즘 그 옥수수에 한번 식성이 폭발하고 나서 또 잘 나갔잖아요. 예. 그런데 어제 신선생이 삼식을 했거든요. 삼식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한데 어제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한번 해보세요. 삼식을 하게 된 이유요. 병명을요? 어제 그러니까 보자 한 11시쯤에 이제 식사를요. 감자하고 이제 옥수수 몇 개 하고요. 뭐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어제 이제 아는 스님한테 이제 오후 1시 반쯤에 가가지고요. 거기서 또 맛있는 거 내놨더라고요. 뭐가 있었어요? 현미 가래떡이랄까요? 맛있네. 이제 그거 이렇게 좀 많이 먹었거든요. 먹고 난 뒤에 이제 또 우리가 생방송을 마치고 난 뒤에 또 뭐 오후에 또 저녁 먹었죠. 한 네다섯 시경에요. 이제 거기 이제 너무 원인이 있잖아요. 세 번에 먹었는 게, 두 번만 먹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, 이제 세 번에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평상시에는 두 끼 아니면 한 끼만 먹는데, 이렇게 이제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, 세 끼를 먹는 바람에, 뭐,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렸죠, 몸에. 어떤 상태가 일어나셨어요? 배가 빵빵했죠. 그래가지고,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한 끼만 딱 있잖아요. 이렇게 오후에 한 네다섯 시경에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. 아니 확실히 세 끼를 먹으니까 안 좋다 하는 거 몸에요. 그리고 두 끼도 이렇게 별로 많이 안 좋다 하는 거. 한 끼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걸 이렇게 느끼네요. 그래. 결국은 이제 이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. 이 중에 고기 덩어리인데 몸은요. 얘가 의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결국은 프라나 호흡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도 가장 완전해지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신선생은 이 몸뚱아리가 예. 고기 덩어리인 줄 알면서 예. 왜 음식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음식에 예. 그걸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어요? 그걸 얼마든지 나도 거기 가가지고 나는 예. 안 먹었는데 거의 갈비만 주워 먹고 예. 왜 신선생이 왜 폭발했냐고 그 탄수화물에 아 오랜만에 그 맛있는 떡이 있잖아요 나가지고 막 꿀 찍어서 먹더만 예 그 꿀까지 주니까 꿀이 또 달콤하지 않습니까 꿀떡 넘어가더만 아주 그냥 예 그래 말고도 꿀떡을 먹었지 어제 아 나는 진짜 놀랬어요 나는 정말 그래놓고는 예. 내가 무슨 죄 지은 사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이 스님이 우리가 식사라고 간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과일 먹고 가겠다 했으면 예. 안 줬어야 되는 거거든 이 사람도 그런데 우리한테 줄 게 없다 하면서 그 전날 예. 응? 가래떡을 주문을 했더라고 현미 가래떡을 예. 우리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예. 그래서 우리가 현미 가래떡을 주길래 이제 나는 이제 뭐 하나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서 신선생은 또 그 스님이 엔젤 녹즙기를 샀다면서 예. 거기에다 그래서 우리 신선생하고 나하고 그러면 우리 녹즙을 한 잔 먹고 싶다. 예.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떡을 먹고 나서 또 예. 녹즙기에서 그 한 잔 당근하고 뭐 우리가 갖고 가냐 그 있잖아요. 예. 야채. 어. 쓴박이라든가. 그렇죠. 그래가지고 또 녹즙을 또 한 컵씩 먹었단 말이야. 예. 그래 해놓는데 이 신선생이 절제를 못했다는 거지. 승주는 절제를 했어요, 절제를. 나는 뭐가, 뭔 죄가 있어요. 나는 오늘 그래서 그 뭐 감자라도 좀 쪄서 내 가위랑 먹으려고 하는데 신선생이 어제 말이 많이 먹고 나서 예. 이제 못 먹는다 카대. 예.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단식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식도 못하고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라. 아,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안 되지. 이거 죽도밥도 안 되는 거로 이게. 예, 맞아요. 어? 죽도문 그릇에 표시가 안 난다 했어. 예. 그러면 이게 말이라 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 4대에서 말이야. 어? 예. 그러면은 어? 이 똥자루인 줄 알았다면은 예. 먹는 것으로 똥 싸면 끝나는 거 아니요 이 육신이. 맞아요. 그럼 살을 찌울기라 이 상태에서. 아
찌우면 안 되죠. 이제 빼야죠. 다이어트를 해야죠. 그래. 그런데 예. 그래 말이야.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. 주워 먹고 나서. 그리고 성주도 잘못한 게. 그러면 어제 또 내가 뭔가를 또 주면 안 됐거든. 예. 근데 어제 내가 또 뭐, 그 뭐시, 그, 뭐 스프 종류가 예. 있어가지고 막 얼떨결에 예. 그냥 그거를 막 데펴가지고 예. 나는 또 배가 고프더라고. 예. 그래가지고 내 혼자 먹으려고 사실은 감춰놓고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먹는 걸 보니까 또 그냥 예. 옛날에 못 먹고 자랐어요. 결국은 이제 이 의식이 있잖아요. 아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? 맛있는 게 있다 하는 거야. 예. 의식이 그냥 먹었지.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예. 한탄했어요. 예. 아, 이럴 때는 뭐 맛있는 거 뭐든지 예. 하면 안 된다. 예. 삼식을 하면 예. 절대로 안 된다, 사람은. 예. 물론 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기억을 자꾸 지우고 프라나의 자연적인 그 자연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가야 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실수를 오류를 범해 가지고 우리는 급하게 이러면 안 된다는 영상을 찍어서 신 선생의 참회를 받아내려고. 예. 참회하세요. 예, 잘못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예. 언제 공부하고 끝이 나겠어요? 에이? 예. 끝이 나요? 뭐 내년에는 끝내야죠. 이제 음식 수행도. 올해 끝내지는 못하겠는가? 아, 올해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요.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요. 또 연장이 되네요. 한 1년 정도도요. 그래 이제 내년에는 끝내도록 해야지요. 근데 어떤 구독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. 예. 스님 열대 과일은 너무 당분이 많고 요즘 과일들이 너무 그거 많은데 그 스님이 옛날에 그 현미밥에다가 보리밥에다가 그 야채 식사하는 건 어떠느냐 이렇게 이제 댓글이 올라왔더라고. 그런데 우리가 밥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요. 뭐 밥을 안 먹어도 다른 대체 음식이지 않습니까? 뭐 감자라든가 단호박, 뭐 이런 종류, 옥수수 종류 이렇게 먹고 그리고 먹기... 야채를 다 야채하고 먹습니다. 예. 그냥 이제 먹방을 안 올리는 거지만 요즘은 일식이요. 단호박하고 그리고 이제 쓴바기 같은 거 야생 약초들 그거 이제 간단하게 소스 부어서 예. 그렇게 식사하고요. 그리고 과일들, 예, 과일도 이제 너무 달지 않은 거 뭐 그 요즘은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과일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자연주의자니까 우리 구독자가 또 보내주신 과일은 또 맛나게 먹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거는 뉘우치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선생이 잘못한 것은 다 신선생이 잘못한 게 아니고 승주가 아주 강력하게 개입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주도 참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이제 과일하고 야채만 먹는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.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한 그거를 위해서 예. 우리는 이제 요번에 예. 그 엔젤 녹즙기를 하나 구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. 너무 거친 걸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요. 생야채가. 그래서 순수하게 먹으려 하니까 엔젤 녹즙기가 필요하더라고요. 근데 예.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. 예, 뭐 때가 되면 누가 보내주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? 살 수 있는 일을 바뀌겠죠. 누가 보내줘요? 그게 180만 원 돈 되던데. 그래도 세상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. 응.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. 우리 목표는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엔젤 녹즙기를 예. 구해야 되고요. 예. 그리고 우리 집에 프라나 호흡하러 우리 집에 그 단식하러 오시는 분들은 생차랑 예. 생약채 녹즙 예. 그거를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녹즙기가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또 절제를 하고요.
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또 반성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여러분들 밖에 있는 그 형상들이 다 무상한 줄 아시고요. 예.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 자기의 본성을 본다고 그랬습니다. 밖으로 흔들리는 모든 장애들은 모두 다 고요히 자제하시고요. 예, 우리가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. 자신의 의식을 고요히 바라보는 자기를 자각하는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하동에서 승주. 예, 신선생이었습니다.